저 또 안양예고 선배님 우리 안양예고의 황정민 씨였는데. 재난 문자 같지 그런 거. 진짜 힘 없어. 여러분 재난 문자요. 끝났다. 끝났다 진짜 와. 왕비? 왕비. 전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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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양예고 그 연기 배울 때 뭐 했니?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아니 아니. 블랙팀이요. 블랙팀이요? 아니 비싼 척이라. 비싼 척. 비싼 척. 그죠? 비싼 비싼. 연기하죠 연기하지. 아니 입이 왜 벌어져요? 비싼 비싼 하자마자. 갑자기 정답을 하면은 비싼 비싼 하자마자 비싼 갑자기 연기 정지 낮으면 오늘 형 레슨 받아 연기 레슨 받아 선생님 그래 오늘 받아야겠다 자 과연 정답 전화 안녕하십니까 와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5월에 오거든? 아니 8월 말에 오거든? 한 2주 정도 또 자가격리 한 다음에 스마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정답 정답을 맞췄는데 네. 모른 척하는 표정이 네. 계속 매일 어색하거든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진짜 멀... 그럴 때 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정 짓지 말고 그때 맞추면 딴 짓을 하세요.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뭐 정리를 한다든가 그냥 모르게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. 뭐 하면은 잠깐 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. 정확한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. 계속 이러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하니까 있지 그러지. 맨날 날아도 걸리겠다. 그럼 정리를 할 때 손을 떨면 어떻게 해요? 어이구야.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? 근데 밑에 테이블이 있어 발 떨리는 거 안 보이는데 네. 네. 눈치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딱 해서 정리해서 물어보면 맞네 그러고 나서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 너무 내가 집중을 했군요 네. 그 단어에 같은 팀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네. 좋아합니다 너무 네. 좋아합니다 너무 아, 감사합니다 왜 연기 얘기만 하면 이렇게 치워요? 다 황정민 씨의 배운 연기예요. 아, 그래요? 아까 다 배운 연기예요.